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비 소식이 잦은 요즘인데요. 주말인 오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전국이 30도 아래의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한낮엔 서울이 29도, 대전과 부산이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동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모레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목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週末の今日も外出するとき、小さな傘を一つ持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주말인 오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